안녕하세요, 에어식스 박상현입니다. 저희가 이제 IPSC 공식 클럽이 되어서 에어식스에서 IPSC 교육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7월 6일과 7월 13일 양일간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4시간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설명란에 신청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저도 실탄 매치에 대한 교육을 다 받아서 한국 IPSC 연맹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필리핀에 IPSC 레벨 3 매치를 가려고 하는데요, 준비물부터 여행기까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필요한 건 곡을 꼭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홀스터랑 벨트. 근데 이거 그대로 넣으면 부피를 너무 많이 차지해서 홀스터 부분만 빼서 가져가겠습니다. 자, 이제 홀스터랑 공구, 여분 귀마개, 그 다음에 9mm 탄을 넣는 맥룰라, 비비로더 같은 거예요. 유튜브를 찍어야 되니까 영상 촬영 장비들. 요 건슬리브가 가끔 필요할 때가 있어요. 총 뺄 때, 그 이동할 때. 그래서 요것도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사격용 귀마개인데 저는 배터리 타입으로 샀어요. 줄 달린 게 쓰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요거는 벨트에 이렇게 붙여서 쓰는 탄막가루인데 그립즈라고, 실탄 쓸 때는 요게 있으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챙기겠습니다. 선수복이 나왔습니다. 이름도 써있고, 저희 매치 뛰시는 분들 다 이름까지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티셔츠가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여행도 가기 때문에 여행 옷 같은 거 좀 넣어놓을 거고, 총 쏠 때 손가락이나 뭐 이런 데 테이핑을 해줘야 잘 안 까지기 때문에 요거 스포츠 테이프 같은 건데 요거는 꼭 있으면 좋습니다. 다이소에서 그냥 사시면 돼요. 자, 레인지화. 자, 그리고 가는 곳이 필리핀이기 때문에 물통 꼭 필요합니다. 저는 1리터짜리 사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러면 짐은 다 쌌고 필요한 것도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공항으로 가보겠습니다. 인천공항에 왔고, 제가 이번에 가는 거는 IPSC 코리아의 프로그램으로 가게 되는 건데요, 비용은 130만원을 냈고 거기에 매치 그레이드 탄 250발, 그다음에 매치 전용 캐디, 숙소, 매치 피, 드라이버랑 차, 이렇게 모두 포함된 비용이었고, 저는 조금 더 쏘고 싶어서 50발 정도 더 추가로 구매를 했습니다. IPSC에서는 액션웨어, 핸드건 세이프티 코스, 그 다음에 LF, 이런 식으로 과정이 나눠지는데요, LF까지 완료되신 분들은 이 실탄 매치 프로그램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비행기를 타러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아, 이제 이 책을 하러 왔습니다. 이 책이 이퀴먼트 책이라고 해서 그 장비 검사를 받습니다. 일단 요거 먼저. 알파 찰리, 더블 알파. 잘못했다. 오케이. 더블 알파.
face unload. Clear. Hover down. Holster. Okay, wrist is clear. Fine. 3, 3, 1, 9. Thank you, sir. Okay. Sweet. Oh. Stand by.첫날 정신이 없어서 소개를 못해드렸는데 다음날도 렌트한 총이 왔고 섀도우 2에 옵틱 마운트를 올린 총이었습니다. 트리거는 어느정도 커스텀이 되어있는 총이었고 옵틱은 벡터 옵틱스사의 제품이 달려있었습니다. 어제는 이 마운트가 흔들려서 스테이지 하나를 망쳤는데 오늘은 미리 점검을 잘해서 침착하게 쏴보겠습니다. 실총 관리 방법도 배우기 때문에 매치 올 때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제 건오일을 뿌리고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Are you ready? Ready. Stand by. 한번 더. 슈슬러. 원터리 슈슬러. 2043. 10 알파 2030 time 1615. Come by.자, 오늘 마지막 스테이지가 전부 끝났고 이제 총을 클리닝해서 반납을 해야 됩니다. 총기 클리닝은 IPSC SC 교육 때 같이 진행을 해요. 군해랑 클리닝 교육 같이 자기 총을 자기가 메인터넌스 할 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총기 클리닝을 하겠습니다. 고! 뭐 가져갈 거 있으면 챙기고요. 이게 다 가져갈 거야. 그래서 그대로 가지고 왔잖아. 끝!